Zem City. 뭐하냐고 지성아. 넌 지금 마크형이라고 했지만 나는 널 생각하면 모든 퀴즈에 너의 이름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. 지성이가 요즘 제 침대에 올라오는 좀 꽂혀가지고 항상 지성이 제 침대에서 자고 있어. 게다가 제가 있어도 침대에 아주 들어 누워가지고 저를 못 눕게. 기다려. 제발. 얘들아, 나 마피아 맞아. 마피아 맞는데. 아빠 맞는데. 나는 방금 지성이 죽였는데 왜 런쥔이가 산 거지? 근데 너는 마크 형이 날 처음 봤을 때 한 말은. 아 있어봐. 됐어. 있어보면 또 랭. 아 무슨 힌트를 줘. 나 컨텐츠 지성아, 어떤 컨텐츠? 같은 방을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. 형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. 재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? 힌트. 내가 맨날 그때 알잖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.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.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무기신 작전으로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 건데. 방금 전에 제노가 런쥔이 살렸다 했잖아. 그러면 난 지성이 죽였다 했었거든. 메인을 말해야지. 메인을.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거야. 아니, 되게 포괄적인 거야. 막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. 아? 주황색 물체, 얼굴 크고, 눈 두 개 뿅 달려있고, 입이랑 코랑 같이 합쳐 퍽 돼있어. 당근? 어제부터 지금 아니 그저께부터 아, 맞다, 지금 내가 카메라. 맨날 카메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? 가장 좋아하는 형 누군가요? 없습니다. 만큼 좀 더 친한 요만큼 더 좋은 네 있습니다. 어 누구예요? 바로 어제 밥을 해준 철로예요. 아 어 재민째로 보내. 예 이래봤자 자식 키우는 게 소용이 없어요. 여러분 이성이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 먹고 있는데 지성이 갑자기 라면이 진짜 많거든요. 배고프면 야식으로 라면 먹어 이렇게 했더니 바게트 빵이 새벽 3시에 빵집이 뭐고 어떻게 해 그거를. 또 재민이 형이 거기에 물건도 놔두고 하면 피해가야 되니까. 나 계산에다 물건 안 넣었어? 있어요. 없어? 동그란 거. 동그란 거 뭐? 몰라. 정확하게 말해. 재민이 지금 막 제노가 싫어하는 과목은? 영어. 이과. 이과. 아 너가 그때 영어 싫어한다며. 아 수학 수학. 맞았어. 진짜. 아 근데 너 영어 더 싫어하잖아. 요것은 이제 내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지. 드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은? 아니 문제 끝까지 읽어주세요. 양심적으로 크크크크. 아니 누가 봐도 이래 봬도 저래 봬도 재민이 형이지. 땡입니다. 정답은 없다요. 다 같이 좋거든요. 다 좋거든요. 제일 좋아하는 형이잖아요. 에이 아세 다 좋은 거예요. 잊었어. 아니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엄청 좋은 거죠. 뽀아. 제가 제노한테 이렇게 관심 많은데 제노는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. 어? 그 접자원, 에어컨 틀고 그 이불 이렇게 막 해주고 막 이불 막 바닥에 막 내팽개치고 막 막 그 춥게 해가지고 막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목 아프고 막 그 코 이거 하지 마시고. 여러분 요즘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. 아니, 일단 그냥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안 돼요. 안 돼요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. 재민이 형 침대 1층이고 제 침대 2층이란 말이에요. 약간 자기 전에 그래. 2층 침대 올려요. 너무 귀찮아요. 그리고 막 아 그래. 근데 자기 전이면 아직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잖아요. 근데 막 근데 그걸 왜 내 침대에서 먹냐고. 그러니까...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어? 난 언더스탠드. 어? 내일 브이앱도 많이 상... 어? 나 안 맞았어. 왜?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영상 짤로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한번 아니,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 나 재민이 인성 아니 방금 나 왜 손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비디오로 봤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. 그 손을 이렇게 딱 치우려고 했거든요. 왜냐면 여기 스퍼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얼굴을 스퍼 아닌데?